거부할 수 없는 쌀이 타는 판승부 센게임 센게임 배미씨게임스 스타리그 패자자 4강 1차전 강민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를 함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1라운드 강민 선수의 차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리플레이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 김현진 선수가 앞마당에 그맨 처음에 날렸던 커맨드 센터는 강민 선수의 드래곤에 의해서 예, 그렇죠.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쓰리 팩토리에서 나온 병력으로 조이러 가면서 거기다 커맨드 센터를 지었었는데, 강민 선수가 본진 안으로 병력을 보내면서 자신의 본진 안으로 병력을 보내면서 예, 급습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서플라이가 아, 뭐 팩토리가 하나 파괴가 되고 또 SCV 계속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 조이러 가면서 지었던 커맨드 센터를 자원이 모자르니까 자신의 방어 병력이 나올 수 없을 만큼의 자원이 되니까 짓다가 파괴를 한 모양입니다. 예, 앞마당이 예, 재차 공격이 들어와서 파괴가 된게 아니고 예, 자신이 짓다가 취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병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원을 아낀 거다. 예,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제 두 선수의 2차전 경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맵은 유보트 2004입니다. 만나보시죠. 예, 유보트 2004에서 그 강민 선수는 예전에 이병민 선수와 한번 경기를 펼쳤었는데 그 경기가 첫 경기이자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예, 그때 패배를 하면서 이 강민 선수가 좀 뭔가 좀 자존심에 상처도 입었고, 그다음에 유보트라는 맵에서 아, 이런 식으로 예, 플레이하면 힘들 것 같구나라는 경험도 얻었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유보트에서 프로토스가 할수 있는 플레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진 안에서 리버를 생산을 해서 상대 확장하는 테란의 본진과 앞마당을 동시에 공략을 하는 그런 식의 게릴라 전략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앞마당 쪽으로 두 번째 전략은 앞마당이나 혹은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빠르게 확장을 하면서 지상 쪽에다가 게이트를 짓고 그다음에 지상전을 준비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테라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앞마당 미네랄 확장 기지에다가 커맨드 센터 내려놓고 그다음에 지상 쪽에다가 팩토리를 지으면서 자신의 스타팅 그 앞마당서부터 이제 조이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제는 유보트 2004에서는 그 센터 지역 쪽에 그 터렛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조이는 라인을 좀 마인을 많이 매설을 하면서 상대 그 프로토스 지역으로 조이러 가거나 아니면은 바이오닉을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차전 경기에서는 김현진 선수가 아마 강민 선수의 판단에 좀 아차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2차전에서까지 그런 판단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2라운드 경기를 함께 지켜보시죠. 무서운 선수이면 틀림이 없네요. 진짜 무서운 선수. 못 올라오게 막느라고 바쁘지 빈집을 털 생각. 그것도 바크 템플러를 활용해서 말인데. 네. 자, 김현진 선수 1경기를 마치고 준 감독이 잠깐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과연 김현진 선수 원점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유보트 2004에서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쪽이 지금 보이는 테라는 모습은 김현진 선수요.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강민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보이는 두 선수. 네. 2차전 1대0 강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랩은 유보트 2차전.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 마치 그 프레스라인 터진 것처럼 뒤쪽에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세요. 아, 지금 주로 저기 계신 분들은 또 카메라는 캠코더를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안전하게 참 좋은 환경이네요. 역시 프랜차이즈. 카메라 들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네. 카메라 폰을 가지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세로로 위치해 있고 공중상으로는 그다지 멀지 않아 보입니다. 네. 허겁 곁을 리버를 활용해서 테란에게 게릴라를 하면서 예, 게스 확장부터 먹어간다. 예,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강민 선수가 짜왔을 것 같고요. 예, 그 선수의 스타일을 봤을 때 김현진 선수는 지금 세로 방향에 놓여 있으면서 스타팅 포인트가 한시니까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를 내려놓고 나서 벌처 생산해서 예, 프로토 때 지상 멀티 견제해주고 그 다음에 12시, 정 12시 쪽에 가스 멀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 확보한 다음에 예, 나오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대1 유보 디지턴사에서 상대전은 프로토스와 테란 1대1을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선수의 플레이는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를 지금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팩토리 상태에서 탱크 꾸준히 생산해주고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려서 터렛 라인 갖춘 다음 커맨드 센터 짓고 앞마당 확보하고 난 다음에 바이오닉 체제로의 전환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보트라는 맵은 센터 지역에 다수의 터렛 공사가 불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벌처와 탱크 조합만을 구직해서 강민 선수의 프로토스 유저와 센터 싸움을 이긴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터렛이 없이 싸워야 하는 그런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김현진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바이오닉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강민 선수는 바이오닉 유닛을 활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승원 해설께서 짚어주셨듯 처음에 속옷 셔틀로 어느 정도 실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공격을 한번 해주고 이후에도 그 리버들을 꾸준히 살려서 바이오닉 병력들이 진출할 때 길목 지역에서 커트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현재 시나리오 상으로는 강민 선수가 조금은 더 칼자루를 지고 있다. 예, 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예상일 뿐. 네. 강민 선수가 리버 활용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드라군들만 운용을 하고 안마동발 지역에 게이트 많이 짓고 드라군 딜러 셔틀로 센터 힘싸움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네. 네, 김현진 선수가 또 이제 뭐 스타포트를 활용해서 드랍십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순수 메카닉 병력으로 진출한다거나 그럴지도 모르는 거죠. 이것도 팩토리 상태란 말이에요. 예. 네. 팩토리면 초반부터 대단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초반에 지금 프로토스가 지상으로 내려서지를 않는다면 내려오지를 않는다면 지금 투팩토리를 하는 것은 야 역시 스타포트. 예, 스타포트에서 드랍집 생산해서 벌처 드랍하면서 이거 예전에 이병민 선수가 강민 선수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긴 적이 있거든요. 네. 4벌처 드랍해서 상대 프로브 잡아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머리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면 말이죠. 드리워입니다. 로봇킥 스타포트베이 베럭스는 마치 대각선으로 올라온 듯하게 네. 11시 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곳에는 강민 선수가 없습니다. 아주 늦게 강민 선수 진영을 확인하겠네요. 자, 로보틱 서포트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예, 네 말씀하시죠. 예, 벌처 드랍이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었었던 경기가 예.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강민 선수가 이병민 선수에게 한번 패배했었던 그런 경기 외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벌처 드랍을 김현진 선수가 생각을 한다면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 통하는 전략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일단 터틀이 먼저 나와서 아래쪽에 무언가를 내놓지 않고요. 벌처와 마주치지 않습니다. 차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리버가 아직 생산된 타입이 아니거든요. 네. 첫째, 일단 강민 선수의 진영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확인합니다. 그, 보니까 벌처가 나오고 네. 있고, 아직까지 스타포트는 확인을 못했죠? 예. 있다. 라는 거. 지금, 본진 안에 저렇게 벌처가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드랍이 들어올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 예, 포톤 채널을 안전하게 건설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 대단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예, 속옵, 스피드업이 되어 있는 그 셔틀을 활용을 해서 예, 최대한 그 테라에게 견제를 해줄 수 있기는 하죠. 자, 그런데 예. 예, 지금 강민 선수는 김현진 선수의 테크트리를 파악을 하고 약간의 부담을 느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펙터리 상태에서 스타포트까지 완성이 돼 있거든요. 네. 속업 셔틀이라고 할지라도 견제 오는 걸 본다면 스타포트에서 레이스 하나 정도 생산해 주는 건 김현진 선수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닙니다. 자, 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레이스 하나라도 있으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속옷 셔틀이라도 이렇게 몇 대 맞다 보면은 괴로워지기 마련이고요. 네. 예, 이건 다리 잘 잡고 깨스통. 예, 그렇죠. 어시뮬레이터 있는 쪽에서 프로브 사냥해주는 플레이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바로. 자, 그런데 리버가 됐어.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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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실수! 한 번 더! 이야! 팀이! 순식간에 팀이! 속옷 셔틀의 위력이죠. 예. 터렛 라인을 순식간에 통과를 해서 가장
예, 마인메탈을 안 해놓는 부위에다가 그렇게 됐네요. 예, 리버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허렛에게 한 대도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저스 H가 대단히 좀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에이스가 이건 막아내도 타격이 너무 큰데다가 네네. 네, 지금 본진 안에서 리버가 또 한 대 지금 생산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래곤 한기와 다시 터트를 바랍니다. 리버의 지금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입은 강민 선수인데요. 김원진 선수인데요. 대단히 많이 입었기 때문에 자, 제차 예. 다시 한번 리버가 한참 고생하겠습니다. 허리 제거됐고요. 자, 리버가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처럼 이거 엣지가 안 나가나 깨는데요, 진실! 야, 정말 힘들다. 거기 또 탱크까지 잡힌 겁니다. 한번 더! 야, 이거 어쩔 수 없어. 11 터트립니다. 실수 11! 11! 13! 14! 15! 커멀센터 불 꺼졌습니다. 지지! 태연선에서 이광민에서 내려오기만 해봐라 라고 기대할 만한 칼을 갈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리버에 당하면 정말 악몽이겠어요. 네. 테란이 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예측하고 있는 그 전략대로 김현진 선수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강민 선수는 벌처 드랍에 대한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상태에서 네. 리버를 가지고 거의 뭐 견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공격을 해서 경기를 끝낸 그런 그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김현진 선수 리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뭐 그건 김현진 선수의 생각이겠지만 네. 벌처 드랍이라는 것은 분명히 좀 위험성이 있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플레이를 했으면 김현진 선수가 전략 선택에 있어서 후회할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예, 이번 경기에서 포인트는 아무래도 김현진 선수의 베럭스가 11시 지역을 경유하고 7시 지역까지 들러서 이제 강민 선수의 본진 지역은 베럭스로 보지 못했었다는 그것이 일단 변수로 작용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강민 선수가 셔틀을 뻔히 보여줬거든요. 예. 분명히 셔틀로 정찰을 갔었기 때문에 셔틀 활용되면 이제 그 프로브를 떨구든지 아니면 리버가 나오든지 뭔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김현진 선수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네. 예, 리버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을 김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 생각이 이제 탈락이라는 쓴잔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자, 패자조 4강 1차전 경기 강민 선수는 김현진 선수를 2-0으로 꺾고 이제 패자조 4강전에서 최은성 선수 또는 이병민 선수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잠시 후 2부에 조용호 선수와 진철 선수 경기가 이어집니다.